국민의 수건 사업 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뒤에도 띄워줘 보시고 국민들 보세요. 문재인의 수건 사업이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만 남았어. 요거 큰일 났어 이제. 그런데 이게 지금 10만 명이 지금 여러분 동의 지금 폐지법 이거를 지금 통과를 시켰잖아요. 이제 국회에서 또 이제 처리할 테인데 문재인 보세요. 국가보안법 폐지하면은 여러분들 공산주의 문이 열어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것도 이제 지금 저들이 열어놓은 것 같지만 주님이 닫았기 때문에 열리질 않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하는데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지금요 보니까 이야 난 깜짝 놀랐어요. 오늘 기사 보고서 범여권에서 봐요. 지금 여러분 보안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저 더불당이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도 문제가 아니고 범여권에서도 정의당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정의당에서도 대표 발의에 민주당 의원도 동참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 국가보안법 폐지되면 자유가 닫히고 여러분 공산주의가 열리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끝장나는 건데 이걸 보니까 문제는 뭐냐? 잘 들어봐요 거기. 읽어봐요 기사. 문제는 국보법 폐지 청원을 제기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여기에서 했거든요. 요 단체가 어떤 단체냐. 이야 이거 놀랬습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통해 해체 된 통합진보당 출신과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석방을 주장하는 인사들이 주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걸 잘 알아둬야 돼 요걸.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위로 올려봐요. 다시 올려봐.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했는데 요것들 그래서 해체시켰는데 통합진보당이 없어진 게 아니라 요것들이 지금 밑에서 물밑 작업을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빨리 폐지를 해서 이것들이 그동안 준비했던 거를 다시 여러분들 실행을 하려고 하는 이 무서운 이게 결국 뭐냐? 대한민국 국민들을 전쟁적으로 생각한다는 거. 자, 거기 밑에 한번 다시 읽어봐야죠. 국보법. 자, 뭐요? 다시. 위에. 저 밑에 쭉 내려가 봐요. 쭉 내려가서, 여기. 아니. 대표적 종북단체로 꼽히는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이 연합도 국민행동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진연은요. 2018년도에 누구요? 백두칭송위원회 결성을 주도한 사람들이요. 백두칭송위원회가 뭔지 알아요? 김정은 우리나라 오는 거를 환영한다는 이런 미치광이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날뛰고 있는데 전부 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놈들이 다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김정은 찬양에 나서기도 한 사람들이고 2020년에는 이것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김정은 연구 모임을 해서 발표 대회를 개최해가지고 엊그제 김정은의 통치 특징을 뭐라 했냐면 후대 사랑한다. 헌신성이 있다. 민족. 야, 진짜 음악 정치 대담함, 세심함, 겸손함 다 거짓말로만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김정은을 찬양하는 이런 발표회도 지금 하고 있다니까 그러네 정말.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빨리 지금 청원을 하세요.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결국 이석기가 지금 감방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합진보당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러면 이 통합진보당이 무슨 일을 계속 추진하느냐 이석기 하나만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봐요.
여기 이석기인데 그 위에 봐봐요. 자, 그 이석기 정치 군사적으로 전쟁을 준비한 사람이요. 자, 이래서 우리나라에서 다 끝장을 냈는데 감옥에서도 계속 지금 정치하면서 야, 니들 빨리 국가보안법 폐지를 해야 내가 석방돼가지고 그동안 내가 준비해놨던 거 가서 터뜨릴 수 있다. 전광훈 목사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이것들은 뭐 하는 줄 알아요? 모임 참석자들은 무장 계획을, 무슨 계획? 무장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했고 스스로 항일 무장 투쟁 세력과 비교하면서 여러분 이들은 누구냐? 한국 백성들, 한국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는 사람이 이석기고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서 여러분들 김정은을 찬양하는 완전히 북한 사람보다 더 지독한 놈들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일부는 우리가 남에서 전쟁이 벌어지거나 상황이 된다 하고 하면 목숨을 걸고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그래서 무기 제조, 통신선 파괴, 거기 밑에 보세요. 구체적인 방법론도 논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총은 부산에 가면 있고 폭탄 제조하는데 있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추천에 참여시킨다고 하면서 전시 상황이라든지 중요한 시기에 통신과 철도와 그리고 가스 유류 같은 것을 다 타단시킨다. 이 이석기가 전국조직으로 다 전쟁을 일으키려고 우리 국민들 다 죽이려고 5.18 사태나 이런 일을 일으키려고 이놈이 다 준비했는데 이걸 잡은 겁니다. 그 밑에 하나만 더 봐요. 그 기사 하나 더 내려봐요. 쭉 내려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호 같은 사람은 그 지역인데 평택 지역 같은 경우는 군사 조치가 굉장히 예, 꼭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중요하게 화약 생산 시설이 있다. 주요 시설을 현지 탑산 정황도 드러났다. 평택 유류 저장소 니켈 합금과 90cm 콘크리트로 돼 있다. 언급하면서 시설이 실제 경비가 엄하지 않지만 안에 들어가서 시설을 다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엄청난 지금 일을 벌이는 거예요. 국가보안법 폐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폐지하면은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여러분들 백두칭송위원회 이석기 통합진보당 해체된 그 인간들이 지금 다 전쟁을 준비해놔가지고 이것들이 활개치며 다닌다 이 말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런 것들을 다 잠재워야 됩니다. 이게 문재인의 마지막 숙원 사업이고 보세요 여러분. 자 문재인 다시 저 위로 제목 올려봐요. 제목 하나 더 봐봐요. 그 제목 올려봐. 문재인의 마지막 공약이 뭔지 위에 자 봐요. 2012년 대선의 문재인의 공약이 뭐예요? 국가보안법 폐지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미군 철수. 미군 철수하는 놈이 왜 미국을 왜 갔다 와? 그러니까 한 대나 받고 앉았지. 낮은 연방제 통일. 문재양 이거 탄핵을 해야 돼. 자 밑에 보세요. 다시 그 기사 보세요. 자 대선 제 첫 번째 여러분들 국민들과 여러분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국가보안법 폐지하겠다. 그 다음에 이게 선거 여러분들 공약이라니까 이거 보세요. 읽어보세요. 이거 미군 철수로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 이야.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재벌 계획을 재벌도 개혁을 한다는 거예요. 재벌도 다 없애버리고 이런 놈이 문재인입니다. 이거 간첩보다도 더 나쁜 놈. 이거 반역죄 여적죄로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이거 보세요. 문재인이가 마지막 공작하는 곡 이석기와 우리나라 지금 이러다가 여러분 국가보안법 폐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큰일 났습니다. 이런 일에 앞장서서 우리 또 오영성 목사님이 나오셔서 문재인을 때려잡고 절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우리나라 지금 전광훈 목사님 말씀한 대로 전쟁 일어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적이라니까 이것들이. 이 여러분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문제를 완전히 끝장내는 여러분이 불받아야 됩니다. 정말 핵폭탄 같은 메시지로 국민들을 일깨워주고 불을 붙여주는 오영성 목사님 오늘 또 나오셨습니다.